아니 왜 이 두 사람은 뛰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직조문의 이 아름다운 건물을 찾은 이유는 강서구 마곡에 있는 친환경 에너지 찬자소 에코농농 큐브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페토 월드 에코농농 큐브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코농농 와! 이게 뭐지? 체험을 위해서는 W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름을 입력하면 바코드가 찍힌 팔찌가 나옵니다. 에코로눔 팔찌. 자, 화인이와 함께 에코로눔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가가가! 화인이가 온도계를 들고 집 열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집 열기로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로 모은 힘으로 공을 쏘아 올려봅니다. 우와, 공이 나왔어. 이곳은 에너지 가든인데요. 싱그러운 식물들을 코팅을 통해 빛을 만들어 키운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이해하고 빛을 만드는 원리와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에너지 가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폐열을 옮겨보자.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상변화 물질에 담아 이동시키고 주택이나 건물로 옮겨 재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체험을 통해 이동된 열을 손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물도 열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 속에 담긴 봉에 열을 가하니 신기하게도 열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 이동 기술을 통해 에너지 순환을 한다니 지구를 살리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점프 점프. 아니 이건 한때 전국을 강타한 펌프 게임? 이해 아닌 몸을 실어 발로 밟은 압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압전 에너지 체험이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압전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즐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패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자, 그럼 태양광 발전은 무엇일까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에 햇빛이 비출 때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해내는 발전 방식 기술인데요.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통해 선풍기도 종도 울릴 수 있습니다. 돌려 화인아, 무언가 힘차게 돌리고 있는 화인이 돌아라요? 물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과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으로 도시에 불을 밝히고 있는 화인입니다. 수소는 물론 바이오 연료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대사활동에서도 얻을 수 있는 연료라는데요. 무한에너지원의 공해도 적다고 하니 정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친환경 미래 도시를 만들어보자! 단계별로 나만의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보는 체험인데요. 화인이가 가장 신나합니다. 재밌었어요. 아니, 화인이가 바코드를 찍고 점수를 확인합니다. 찍고 체험 때마다 찍은 바코드를 통해 나의 에너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화인이의 점수는 바로 애매하네요. 미래는 오늘의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